국토안보부가 테러 대비를 위해 전 세계 280개 공항에 검색대에 폭발물 탐지 장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미 남부 최초, 미국 내에서는 세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브룩헤이븐에 세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바꿔 선 오바마 케어 페이지 후 트럼프 케어 입법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 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뉴욕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출렌지시 맨해튼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공사 기간 중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앞으로 21일 이내 280개 공항 검색대에 폭발물 탐지 장치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 미 직항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내 랩탑 반입이 제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폭발물에 의한 항공기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 세계 280개 공항의 공항 검색대에 폭발물 탐지 장치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항에서 미국으로 오거나 미국 공항에서 해당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의 탑승객은 기내 랩탑을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항공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공항의 미국행 항공기 운항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내용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회원 항공사들에게 보낸 메모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이내 폭발물 탐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폭발물 탐지장치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항공사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벌금 부과나 승객 랩탑 기내 반입 금지, 수화물 동결, 미국 내 취항 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폭발물 탐지장치 설치 대상 항공사 가운데 상당수가 수화물 등에서 취취한 시료로 폭발물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스캐너를 갖춰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남부에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세 번째인데요. 특히 이번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성공적으로 세워졌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빗방울이 흩뿌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브룩헤이븐 시립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89세 강일출 할머니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30일 평화의 소녀상이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인구 5만 명의 브룩헤이븐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소녀상 건립을 의결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위 김백규 위원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주류사회가 다 아는 역사라면서 일본이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봐야 막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녀상 제막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의 망언이 나오는 등 일본의 극렬한 반대 속에 이루어져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소녀상 제막을 앞두고 일본 총영사는 소녀상은 예술 조형물이 아니라 증오의 상징물이라고 헐뜯는 등 일본 측의 방해 공작이 그 어느 때보다 집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나눔의 집 안신권 대표, 이번 소녀상을 제작한 김은성 작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브룩헤이븐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건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세 번째이며 건립위와 한인단체들은 앞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소녀상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조사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의 윤곽은 앞으로 두세 달 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원 정보위는 올해 말까지 모든 것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 의원은 2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 공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두세 달 후에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좀 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올해 말까지 끝내는 것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정보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 즉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압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 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한편 2일 전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수천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자들은 트럼프는 내리고 국민을 올리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케어에 대한 그간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먼저 폐지하고 추후에 입법하자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이 제시한 트럼프 케어 법안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반대를 표명한 공화당 상원 의원만 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지금 트럼프 케어를 통과시킬 수 없다면 당장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그 후에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 반대파로 인해 미국 건강보험법안이 난항을 겪자 선 오바마 케어 폐지 후 트럼프 케어 입법을 요구한 것입니다. 트럼프 케어 상원 통과를 낙관했던 그간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만 해도 공화당의 트럼프 케어 처리 노력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지난 28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8석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3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 케어 처리는 무산됩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 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뉴욕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캘리포니아, 켄터키, 버지니아 등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0일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유권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당적, 주소 등을 요구한 연방 유권자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뉴욕주는 유권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것이며 연방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300만에서 최대 500만 명이 불법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의심스러운 투표자 부정과 은폐 등을 조사하는 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유권자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와 불법 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유권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최근 50개 주에 서한을 보내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뉴욕주와 뜻을 같이 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주, 켄터키주, 버지니아주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주들은 유권자 정보를 연방 정부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대선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렌지시 맨해튼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 공사 기간 중 맨해튼으로 향하는 버스를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보큰역에서 하차할 경우 추가 요금 없이 환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모리스에서 XX 노선 열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펜스테이션 공사가 시작되는 이달 10일부터 오전 7시에서 9시에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로 난스탑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모리스에서 XX 노선 열차 이용객들은 서밋이나 메이플 우드역에서 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트랜짓은 사우스 오렌지역과 뉴악 브로드 스트릿역에서도 맨해튼행 임시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공사 기간 맨해튼으로 향하는 모리스에서 SX 노선 열차를 오전 7시까지만 주중 운행 스케줄로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이후에는 모리스에서 SX 열차 노선이 호버큰 역까지만 운행되기 때문에 열차에서 하차한 후 추가 요금 없이 패스 트레인이나 페리 등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이 노선의 열차 요금도 최대 63%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의 고교 졸업률 뻥튀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업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면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일 뉴욕포스트는 도를 넘고 있는 뉴욕시 고교의 졸업률 높이기 꼼수를 보도하며 일부 교장들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저널리즘 고교에서는 영어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서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치르는 동안 동료 학생이 바로 옆에 앉아 도움을 주는 등 명백한 부정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방조했습니다. 교장의 주도로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학점을 보완해 졸업한 학생은 20명에 이릅니다. 학교 관계자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뉴욕시의 조사는 미미한 수준이라 더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플로싱 고교의 타이친 교장도 허위 학점 표기로 뉴욕시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플로싱 존 바우니 고교의 하워드 카이트 교장도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브롱스 듀잇 클란튼 고교의 교장은 교사의 승인 없이 멋대로 학생들의 학점을 낙제해서 통과로 바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디의 윌리엄 쿨렌 브라이언트 고교는 학생들이 리전트 시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영어 초보자로 허위 분류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주 다연발 탄창 소유 금지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저 베네테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0발 이상의 고성능 다연발 총기 탄창 소지 금지 법안의 발효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의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이 다연발 탄창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결국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테스 판사는 다연발 탄창 소유 금지법이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빼앗고 정부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얼바인 지역 405번 프리웨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자네인 공항 인근 4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메가더 블러버드에 경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화염배 휩싸여 해당 구간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HP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50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로부터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 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연방항공당국은 전해인 공항에서 이륙한 경비행기 세스나 310을 조정한 비행사가 이륙 직후 엔진 한 대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항공교통관제사에게 비상사태를 알린 후 급히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405번 프리웨이로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405번 프리웨이에 불시착한 세스나 310은 6인승 경비행기로 사고 당시에는 2명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해튼 할렘에서 발생한 A전철 탈선 사고로 목과 등에 부상을 입은 30대 여성 시나 터커 씨는 MTA의 부실한 관리와 안전 문제 소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MTA를 상대로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터커 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전철을 두 번 다시 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날 생긴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바다주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따라서 도박과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조치로 네바다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은 주 저녁에 허가받은 상점에서 누구나 1온스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스터아 재단이 오는 8일 정신건강 응급처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현미숙 박사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어로 강의하는 이날 워크숍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워크숍 참석은 에스터아 재단으로 사전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지원자가 초중고교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은 전기와 후기 등 연 2회 선발하며 학부 신입생 모집은 이달 13일까지이고 대학원은 8월 7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무덥지 않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면서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